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PF입니다. KPF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PF는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건설, 장비, 플랜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재무를 보시면 적자가 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상당 타격을 당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큰 박스권이 하나 있으며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우상향 추세가 있고 이런 우상향 추세가 있는데 현재 이 위에 있는 우상향 추세의 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기 입장에서 지지도 받아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 바로 이전에 박스권도 작게 하나 있고 박스권 상단에 지지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타점이 하나 될수 있겠네요. 이두 군데가 타점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 구름대 완전 안착한 이후에 우상향 추세 지지받는다면 이것도 타점이 될수 있겠네요.